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현금흐름표 예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1번 보시죠. 현금흐름표 상에 현금흐름표상 영업 투자 재무로 구분된다 되어 있어요. 맞죠? 예. 현금으로 세 가지잖아요.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2번. 매출 채권 회수, 종업원 관련 현금 유출. 자금의 차입은 영업 활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금의 차입은 영업 활동이 아니죠. 이건 재무, 재무. 영업 활동이라 하면, 이익을 낸 활동과 연관이 됩니다. 이익. 그래서 매출 매입, 판관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 차입은 재무 활동이죠. 이건 부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맞죠? 그래서 1번 답은 2가 되겠습니다. 2. 그 다음 보시죠. 현금흐름표는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금흐름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중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죠. 1번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 맞죠? 일단 매출 매입은 영업 활동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이건 맞아요. 매출 매입. 1번은 맞고요. 그다음에 2번도 맞죠. 그래서 2번도 수익이 있는 거니까요. 4번 보시면 종업원 관련 부분이 있죠. 이거 판관비. 이거 당연히 있죠. 3번이에요, 3번. 주식이나 기타 지분 상품의 발행은 재무 활동에 속하죠, 재무. 2번의 답은 3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3번 보시죠. 대안은 100만원 외상 매출했답니다. 매출 채권의 기초 잔액, 기말 잔액은 10만원, 20만원이에요.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얼마인가 되어 있죠. 외상 매출했단 말이에요. 100만원, 그죠? 저거는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죠. 그리고 기초 금액이 10만원이었다. 그러면 일단 외상 매출액이 110만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합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말잔액이 20원 남으니까 현금 받은 건 얼마가 되겠어요? 90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고요. 이거를 좀 다르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매출이 100만원이고요. 그죠? 매출 채권 보면은 기말잔액이 20이니까 그죠? 기초보다 10만원 증가한 거죠? 자, 10만원 이렇게 씁니다. 매출 채권은 차변 항목이잖아요. 그죠? 현금 대신에 매출 채권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현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매출 10만원, 현금 10만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대신에 딴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90만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90이겠죠? 90. 그죠? 90. 그럼 3번에 답은 몇 번? 2번 될 거예요.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4번 보실게요. 다음은 대진의 재무자료인데요. 포괄손익 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인가 기대했죠? 일단 기초 미지급 비용이 있고 단기 현금 지급액이 있고 기말 미지급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또 이자 비용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7만 5천 원 이렇게 합니다. 아, 이거 현금 구하기에는 반대, 반대. 다시 할게요. 일단 기초 미지급 비용이 만 5천 원이고요. 기말 미지급 비용이 2만 5천, 현금 지급액이 7만 5천 원이다 이거죠. 자, 이자 비용 발생액을 X라고 하면은 다음 같은 어떤 원칙이 성립합니다. 기초분하고요, X, 그죠? 요거 더하면은 이제 줘야 될 이자가 나와요, 그죠? 거기서 현금 지급액을 뺀다 이거죠? 그러면은 기말에 안 주는 이자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 미지급 비용에서 지급한 거 빼면은 기말 금액이 나오겠죠? 이 X 부분을 구하라 이 소리야. 그럼 이 X가 얼마겠어요? 8만 5천 원이죠? 미지급 비용 분괴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거야. 현금 지급액을 보고서 판단한다는 거죠. 4번의 답은 8만 5천.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5번 보실게요. 선수임대료 기초자액은 700이고요. 단기의 포괄손익 계산서상 임대료는 4만 8천. 그리고 기말 현재 선수임대료가 1200이랍니다. 이때 현금 수취액이 얼마인가 기대했죠. 일단 임대료 수익이 4만 8천이에요. 그리고 선수임대료가 700에서 1200으로 늘어났죠. 그러면 선수임대료는 500 증가한 겁니다. 500. 선수임대료면은 분괴가 이렇게 되겠죠. 차변의 임대료, 대변의 뭐 선수임대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죠. 수익이 줄어들면은 돈이 줄어야 돼요. 근데 돈 대신에 이게 들어왔잖아요. 선수임대료, 그죠? 그러면은 수익이 줄어드는 걸 막아준 역할을 하죠. 그럼 더하기 500 합니다. 그러면은 현금 받은 거는 48,500원 이렇게 할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선수임대료는 돈을 미리 받은 거를 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단 현금으로 받은 거 X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산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기초잔액에다가 더하기 X래요. 그러니까 미리 받은 걸다 더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기말 걸 빼요. 그러면은 임대료 수익이 48,000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산하면은 X가 48,500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미리 받은 거에서 올해 수익 대체되는 걸 제외하면은 실제로 받은 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5번의 답은 2가 됩니다. 48,500. 자, 6번 보실게요. 현금흐름표를 간접법인에 작성할 경우 영업현금 흐름에 포함돼야 될게 아닌 거예요. 가산. 비용은요, 가산되죠.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현금을 늘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가산할 게 아닌 건 뭐예요? 이익이죠, 이익. 수익.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형에서는 처분이익이다 이거죠. 예, 이건 수익이긴 하지만 현금을 늘려주는 건 아닙니다. 234 같은 경우는 비용이긴 하지만 현금이 반대급부로 나가는 건 아니죠. 예. 1번 되겠습니다. 자, 7번. 간접법을 사용할 때 당기순이익에 가산된 항목이 아닌 거. 비용이라죠, 비용. 비용이 아닌 걸 보시면 돼요. 뭐다? 만기보유 금융상품 처분이익.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으로의 계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있죠? 감가상각비는 대변에 현금 안 나오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요. 유형자산 처분하고 은행차입금 상환은 이거는 투자 재무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하라겠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비. 이거 감가상각비가 똑같은 거잖아요. 더해야 되고. 퇴직급여 부채 증가.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되죠. 비용하고 현금 해야 되는데 현금이 땅에 들어오니까 이것도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50, 30, 20 다 더해야 되죠? 그러면 1000 더하기 100이니까 현금으로 1100이네요. 그죠? 따라서 8번의 답은 2가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를 한번 예상 문제 있죠? 다 풀어봤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지금 얼핏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현금이 들어오려면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수익 이래야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차변에 딴 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금이 들어오려다 못 들어오니까 현금이 감소한 효과가 있어요. 반면에 현금이 줄어들려면은 차변의 비용, 대변의 현금 이래야 되거든요. 대변에 현금 대신에 땅에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현금이 늘어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이용해서 차변에 현금 대신 뭐가 들어오면은 현금 감소, 대변에 현금 대신 뭐가 들어오면은 현금 증가,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암기를 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들 좀 보시면서 계산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말 문제도 잘 나오니까 말 문제도 암기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의 그 항목도 있죠? 예,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비교 마쳤습니다. 궁금한 거는 질문을 주세요. 이거는 질문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생각에. 예, 그래서 질문을 좀 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면 더 좋고요. 됐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